먼저 메스 실린더에 BTB 용액을 절반 정도 채우고 빨대로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자, 색깔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색깔이 변해요.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이 BTB라는 용액은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색깔이 노랗게 바뀌어요. 이 BTB 용액은 산소를 만나면 색깔이 또 바뀌어요. 자, 여기 보이는 것이 물속에 사는 검정말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을 BTB 용액 속에 넣어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넣어보세요. 이번엔 BTB 용액을 채운 메스 실린더에 검정말을 담그니다.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고무마개로 잘 막아주세요. 이제 하나는 은박지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다른 하나는 그냥 두어서 햇빛에 3시간 정도 놓아둡니다. 당장 결과를 알고 싶지만 3시간 후에 알 수 있다니 너무 궁금한데요. 과연 메스 실린더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3시간 지난 후에 햇볕을 받은 쪽은 색깔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우와, 초록색이 됐어요. 진한 초록색이 됐죠. 그러면 햇볕을 받지 못한 쪽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어때요? 색깔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색깔이 변화가 없어요. 정말 햇볕에 노출되었던 그리고 광합성을 한 이곳에서 산소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럼 현우가 선생님 실험을 좀 도와줘요. 네. 자, 선생님이 깐부기 불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개를 열을 때 깐부기 불을 집어넣어 보세요. 알았죠? 깐부기 불은 불이 꺼진 후 불씨만 남아있는 불인데요. 이걸 메스 실린더 안에 넣는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자, 자, 자 빨리 집어넣어 주세요. 오! 어떻게 됐어요? 오! 다시 타고 있어요. 우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씨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비밀은 바로 식물의 광합성. 빛을 받아 광합성을 한 식물은 산소를 발생하고 이 산소가 꺼진 불씨를 살아나게 한 것이랍니다. 정말 신기하죠?